일부 사학의 비정상적인 운영, 잊을만 하면 되풀이 되죠. KBS 전주방송총국이 지역 한 사립대의 용역 계약 과정을 살펴봤더니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층 K, 먼저 이 사립대의 석연치 않은 계약,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가 어려워지자 지역의 한 사립대가 운영한 비대면 수업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출석해 강의를 듣는 방식인데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접속했지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 강의 동영상은 재생 자체가 안 됩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쉽죠. 대학 사무처가 지난 5월 한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제작을 맡겼는데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계약 금액은 8,800만 원. 관련 규칙을 보면 사립대가 5천만 원이 넘는 용역 계약을 하는 경우 공개 입찰하는 게 원칙이지만 참여 업체를 3개로 제한한 지명 입찰이 이뤄졌습니다. 여자 라인이 뭐 팀장 후에 처장, 총장까지 갔으니까요. 이제 업탈에서 관리적으로 괜찮다 해서. 대학 측은 물품 제조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1억 원까지는 지명 입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시스템은 물품 제조 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장터 공고도 거쳐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아 내부에서조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이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입찰 과정이나 계약 부분도 좀 의심이 좀 많이 갔었고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한 건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사립대가 지난해 500만 원을 들여 만든 입시 홍보 사이트. 그런데 이 500만 원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당시 사무처장에게 입금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아는 업체의 제작을 맡기면서 입금받은 5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지만 이유가 어떻든 절차를 어긴 겁니다. 안 되죠. 계약과 관련된 사람한테 그 돈이 들어가야 돼. 직원 자체 계약 상대자가 아니잖아요. 대학 측은 일정이 급해 벌어진 일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계약 담당자를 통해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